계속 읽어드릴게요. 나정님께서 그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대부분 일치하는 건 어쩔 건데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과장은 좀 있을지 몰라도 경험하지 않은 걸 거짓말로 꾸며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북이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있는 나라는 분명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학계에서는 특히 이제 서구 학계, 미국 네. 이런 데서도 탈북자 증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아, 네. 탈북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심리에 대해서 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들면 북쪽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보안법에도 걸릴 거고 밥줄 끊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시당할 수도 있고. 네, 군자권이라고 네. 보고. 한국에서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할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탈북자의 발언을 이렇게 학술자료로는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그동안 너무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말인 것도 많이 밝혀졌죠. 너무 많이 밝혀졌죠. 네. 그래서 탈북자들 증언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의식적으로 하는 발언은 오히려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되고 무의식적으로 툭툭 나오는 말들은 오히려 저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그 가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가려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질문을 해서 거기에 의도적인 답변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자기가 막 그 정해진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툭 얘기를 꺼낼 때가 있거든요. 긴장하지 않았을 때. 그런 거는 이제 오히려 북쪽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북쪽에 대한 연구는 어쨌든 이 가서 이렇게 막 관찰하고 맨날 접촉하고 이럴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탈북자의 증언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 기준인데요. 이제 북을 대할 때 이제 악마와의 특징 중 하나가 이중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들이대는 기준하고 북에 들이대는 기준이 틀려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 인권이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정순신 보니까 정순신이 인권감독관 했는데 인권이 없는 나라 같아요. 미국은요? 미국도 제가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있던가요? 있긴 있지만 없는 분들도 있죠.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보세요. 미국에도 인권이 보장되는 측면도 있고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있다 없다로 얘기하기 힘들죠. 네. 있다 없다로. 인권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북쪽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로 얘기하길 바라요. 네. 있다 없다. 그래서 있다 그러면 화내고 없다 그러면 만족하고. 근데 북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봐야 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인권이 잘 보장되어 있고 어떤 측면은 부족할 수 있다. 미국이나 한국처럼. 그렇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북을 이제 대하면 이런 질문 같은 건 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기준하고 틀리다 이거죠. 북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이중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대하면 위험하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방송에서 주제를 잡아가지고 조금씩 더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